미래 한국 과학자래. 우와, 이게 그건가 보다. 근데 뭐 발판이 없네. 어떻게 내려가지? 어떤 포즈 취할 거예요? 카이스트 뭐 대표 포즈 같은 거 있나? 카이스트? 아, 카이스트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포항입니다. 후라이드에서 만났죠 저희. 아, 포항까지 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동환이 형 어디 갔어요? 예, 지각하는 거 보니까 발도 느려지셨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하니까 슬슬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포항! 내가 포항을 온 이유는 하나겠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공대 하나 있는데 바로 포항공대. 아니면 다른 대학교가 또 있나? 네, 오늘 포항공대.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3대 공대가 있죠. 서울대학교 공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근데 포스코랑 포스텍이랑 같은 건가? 포스텍을 만든 게 포스코예요. 아, 포스코가 만든 거예요. 포항공대 들어가면 나중에 포스코 취업 100% 막 이런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진짜 궁금하다. 무슨 과를 가나요? 오늘 갈 과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어? 컴퓨터공학과에서 코인 만드나? 그렇잖아요. 코인도 프로그램이니까. 어디서 몰래 채굴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코딩하는 개발자, 해커, 그리고 막 AI. AI도 컴공과가 만드는 거 아닌가? 그 AI로 목소리 입히는 거.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너무 리얼해졌고 진짜로 부르고 있는 건가? 막 싶더라고요. 컴퓨터 언제 만드세요? 컴퓨터 야동굴. 야구 동영상. 그거 알아요, 여러분? 새 폴더 계속 만들면 그만 만들어 이런 거 뜨는 거? 제발 그만 만들어 이런 거 계속 떠요. 깊이 숨겨놓으셨네. 아무도 못 찾죠. 여기가 바로 포항공대 정문입니다. 와, 지도다. 우리 지금 어디야?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커? 잠깐만, 건물이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와, 이거 몇 평이냐 얘는 또? 포항공과대학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번 시즌에 예체능, 문과, 그리고 처음 공대인데 끝판왕 공대로 왔네? 와, 저기도 건물 되게 멋있다. 쟤는 무슨 막 아크 원자로 같은 거일 것 같아. 약간 되게 최첨단 기계들이 안에 있을 것만 같은, 이렇게 뭐 자비스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저기서. 어디 가요? 수업 받으러? 몇 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네. 무슨 과? 저 부문제학부라서 아빠가 잘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2학년 1학기쯤에 이제 학과를 본격적으로 정해서 가게 되는데 아직 전 1학년이라서. 그럼 1학년 때 뭘 배우는 건데? 1학년 때는 이제 그 미적분이나 아니면 일반 물리 같은 이제 기본 과목을 배우고. 미적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전국과학부를 나왔는데 전교 5등까지. 5등? 네.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 공대는 어디예요? 저는 포스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빌만하다. 비빌만하다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저번에 한번 붙었었는데. 뭘로 붙었는데? 최근에 포카전을 했잖아요. 아, 연고전, 고연전인 것처럼 포카전. 그럼 걔네들은 카포전이라 그래? 네. 아. 그러면 포카전에서 봤던 어떤 경기 중에 가장 재밌게 즐겨봤던 게 뭐였어? 저는 AI전을 봤는데요. 대난투라고 닌텐도라는 회사의 게임 캐릭터들이 조종해서 서로 싸우는 거? 네. 그거를 AI로 학습을 시켜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우와, 그거 진짜 재밌겠다. 카포전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우선은 이제 카이스트가 이겼어? 카이스트에게 승리를 줬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는데? 네, 6대 1? 네. 발렸네? 학생 수가 적다. 아, 적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네. 알았어요. 고마워. 이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전과자. 난 누구게? 신창섭. 뭐라고? 아닌가요? 신창섭이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섭입니다. 저기 누구 뛰어온다. 인터뷰해야겠다. 몇 학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한 시간 늦게 오셨거든요. 아니 이랬대요. 기차가 왔대.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 어 하고 딱 그때 문이 닫혔대. 그냥. 그러면 노래 들었어. 노래 들었어. 앨범. 아이고. 내용 들었다고. 에이 무슨 노래 들었는데요? 희망곡. 무슨 내용이에요 가사? 희망곡 하지 마라. 몇 학년? 4학년. 4학년. 너 몇 학년? 2학년. 오케이. 컴온. 무슨 과예요? 산업경영공학과. 뭘 배우는 학과인가요? 그저 같은 과라서 이 친구가 아마. 그냥 뭐 금융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쪽에서 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넓은 분야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어. 아직 저도 2학년이라서 이제 잘 뭘 배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4학년이 얘기를 해줘야지 2학년한테 막 또 짬 때리면 어떡해. 고등학교 때 공부 전교에서 몇 등 했어요? 1학년 때는 3등 2등 했고 2학년 때부터 저 1등 했어요. 와. 전교 3년 연속 1등. 와. 근데 그 3대 이제 공대가 있잖아. 근데 포항공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서울대 떨어져서. 포항공대 장점? 학교에서 저희한테 주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액 장학금도 있고 거의 어. 그 성적만 안 떨어지면 일단 학비는 다 공짜고. 어? 성적만 넘으면은 다 공짜고 학비가. 그래서 저는 아예 학비를 한 번도 안 내고 지금 다니고 있어. 그 누가 주는 건데? 포스코가 줘? 포스코가 주지 않을까. 네, 포스코에서. 너네 그럼 졸업하면 포스코 갈 거야? 아니, 아니야? 근데 포스코에서 장학금 받으면 어떡해? 어. 참 감사하긴 한데. 포항공대 엄청 넓잖아. 어디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줘요. 아, 저쪽에 아. 동상도 있는데. 무슨 동상? 미래과학자상이라고 블록 같은 거 있거든요. 아, 미래과학자상. 그래서 보통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 거기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오, 오늘 썸네일은 거기다. 야, 왠지 저런 자전거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탈 것만 같냐, 이렇게 여긴. 이거 만들었지, 네가? 네? 3D 프린터로 만든 거지, 이거? 아, 이거 여자친구가 사줬어요. 아, 그래? 여자친구가 형 진짜 완전 팬이에요. 고맙다고 전해줘. 이번에 B2B 콘서트도 갔어요. 우리가 콘서트 안 했는데, 왜? 아, 올해 4월. 4월에 안 했는데? 네? 다시 물어봐, 어디 갔다 왔냐고. 오, 여기가 약간 그런 또 중앙 이 광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약간 NYU 같고 막 뭔가 요즘 미국에 있는 느낌이에요. 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예쁘네. 뭐야, 미래의 한국 과학자래. 우와,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럼 여기 서서 찍는 거야? 이거 뭐 동상, 어 동상 아니네? 이걸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하냐, 이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어. 비싸 보여, 매우. 어, 그래요? 이거 누구? 아, 뭐야? 언제 어디서든 완벽 집중 가능,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소니 스터디 헤드폰 WH-1000X 마크 5. 이거 엄청 좋은 헤드폰 아니야? 그거? 그 바깥 소음 다 차단시키는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 맞아요, 맞아요. 쩐다. 차음 되는 거구나 이거. 오, 오. 들려? 네. 오, 노래 나와, 노래 나와, 노래 나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음악이 나오는데 바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이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도서관 같은 데 가잖아? 완전 음소거일 거야. 도서관 원래 조용하잖아. 아, 그러네. 카페 같은 데 가서 이거 틀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그 있죠? 우리 그 저기 SNS 하는 거. 저는 소니 헤드셋을 끼고 있어야 능률이 오릅니다. 근데 뭐 발판이 없네? 어, 어떻게 내려가지? 어? 뭐라고요? 아, 안 들려 이거. 어떤 포즈 취할 거예요? 카이스트 뭐 대표 포즈 같은 거 있나? 카이스트랑. 아, 카이스트 죄송합니다. 뒤에 죄송하지 않아도 될 무게 250g으로 오랜 시간 편안하게 소니 스터디 헤드폰 WH-1000X 마크 5. 컴퓨터 공학과. 네. 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과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교가 MIT 같군요. 어, 그래요? MIT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교수님, 카포전 6-1로 졌다는 사실입니까? 아, 저도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 되게 충격적인. 그 학생들끼리는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포항공대 교수님들도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선의의 경쟁? 네, 그런 라이벌 의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공대는 어딘가요? 아, 당연히 퍼스텍이죠. 네. 두 번째는? 아,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있나? 아, 근데 사실 랭킹을 매긴다는 건 좀 유치하긴 하잖아요. 간판학과는 어딜까요? 아, 컴퓨터공학과죠. 네.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로 유명한 학과는? 두 번째가 있나?
그럼 교수님, 포항공대와 포스코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아, 네. 포스텍이 이제 설립된 이유가 네. 포항제철이 우리나라 과학 그리고 공학 발전에 기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86년도에 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는 네.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가요? 컴퓨터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학과거든요. 그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야. 그러면 뭐 해킹도 배우고 합니까? 그렇죠. 해킹도 하죠. 만약에 해킹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해킹이 뭔가요? 비트코인? 저랑 같은 생각이시군요. 저 로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해서 만든 건데 잘 보시면 0과 1이 이진법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렇게 만세 펼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 허름 같은데요 지금 로딩 중이다 이런 거. 그러면 오늘 제가 받을 수업이 뭐뭐인가요? 1교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인데요. 현대적인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론이라는 수업인데요. 오늘 들을 그 두 수업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들이거든요. 맞다. 오다가 등록금 얘기를 들었는데 3.0을 넘으면 계속 장학금이 나와서 그냥 다닐 수 있다고. 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은 2점 되어가지고. 아, 그러면 내셔야겠네요. 교수님, 이거 1일 등록금 33,000원. 네. 근데 교수님, 네. 컴퓨터가 저렇게 다운돼가지고 이게 빙빙 돌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저는 그냥 발로 차는 편이에요. 역시! 역시. 껐다 켜거나. 객체지향 프로그램. 반갑다 친구들아. 반갑다. 반갑다. 객체지향이 뭐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기존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을 좀 더 코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나 이거 감당되냐? 공부 잘했어? 고등학교 때? 아니 못했어. 어디 학교였어? 나 하나고등학교라고 자사고가 있어. 거기 나왔어. 우와. 넌 몇 등 해봤어? 진짜 나야말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진짜 딱 반이었던 것 같아. 딱 절반. 이름 뭔데? 상상고등학교라고. 들어봤는데? 조금... 영재고 같은데요? 근데 영... 그치? 비슷한데? 이제... 아... 근데 이런 거 있지? 왜? 왜? 영재고 나왔어. 달라, 달라. 영재고랑은 비비지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야. 아니, 결이 다른... 넌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나도 과학고등학교 나왔는데. 카이스트 안 가고 왜 포항공대 왔어? 확실히 대전공대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대전공대라 불러?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 학생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어디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저 고등학교요? 예, 저는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교수님, 대전공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공대요?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전이에요. 대전공대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다. 예,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생겼는지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는 이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냥 들었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긴 해요. 그 수업을 쭉 듣다가 보면은 그 뒷부분에 아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구나 라고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도대체 뭐고 왜 등장을 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서 1945년도 이때 첫 번째 컴퓨터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보시면 이 중에 어떤 게 컴퓨터일까요? 오른쪽이요. 예, 이 벽면을 메우고 있는 저게 다 컴퓨터예요. 그럼 여기서 프로그래밍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접 전선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선들 보이죠? 예, 이런 전선들을 여기다 꽂았다 저기다 꽂았다 하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고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스위치를 켰다 껐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등장한 게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다. 저 사람 알아본 적 있어?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아키텍처를 제안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생충에 보면은,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모스부! 맞아요. 네. 모스부 잘 하는 것 같아요. 모스부처럼 이제 옆에 테이블이 쫙 있고 0000이면은 더하기, 0001이면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보고 0000, 0001 이렇게 입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해석해보면은 아, A에서 B를 빼가지고 그 결과를 D에 더하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와, 이거 가지고 사람이 코딩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겠어요? 어셈블리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방금 전에 봤던 숫자로 되어 있는 머신 인스트럭션들 있죠? 그거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영문 키워드로 1대1로 바꿔놓은 게 뭐 어셈블리예요. 그렇지만 어셈블리도 마찬가지로 기계어를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만 바꿔놓은 거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래서 더 긴 걸 짜야 되는데 그걸 짜다 보면은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겠죠. 정신없죠? 딱 코드를 봤을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되죠? 참 쉽죠, 이거 같은데. 저희 PD님들 문과 출신인데 오늘 편 편집하다 퇴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개념이 드디어 나왔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자, 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그 매니저 하는 게임 뭐 그런 거 FM 맞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게임에서 보면은 축구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커 플레이어라는 데이터를 만든다 해가지고 사커 플레이어는 뭘 저장해야 되지? 선수의 이름, 몇 골 넣었는지, 어시스트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들 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 지원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은 축구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골수를 더 추가해 준다거나 어시스트를 할 때마다 어시스트를 더 추가해 준다거나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앞에처럼 플롯 대신에 컴플렉스 넘버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A, B, C에서 변수 3개를 만들었어요. C는 A 플러스 B, C는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우리가 되게 감격스러운 그런 코드 아닌가요? 어디가 감격스러워요? 엄청 길어졌죠? A 더하기 B를 할 수 있게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왜 필요한지 다 이해되겠죠? 질문! 질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뭡니까? 너무 어려워. 세상이 제일 어려워. 배고프다. 밥 먹자. 어디 갈까? 지복회관 안에 콜로세움이라고 학생들이 롤할 수 있게 만든 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완전 PC방처럼. 빨리 안내. 와, 뭐야? 미쳤는데 이거? 와, 이거 PC카페네 그냥. 야, 너무 밥 먹을 맛 나겠다. 와, 야, 이거 완전 PC방 메뉴잖아. 맞아. 맞아. 자, 뭐 먹을까? 나 이거 들었는데 짜게치가.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짜게치가 진짜 맛있어. 이거 또 먹어보자. 좋지. 공대라면 시켰나? 아, 그래? 공대라면 먹자. 야, 씨, 퀄리티가 좋다. 진짜로? 아, PC방보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그치? 먹자. 일단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공대라면이 궁금하다. 공대라면은 철분 맛이 날라나? 어때? 그냥 라면이야? 뭔가 되게 컵도 왠지 공학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 이 컵에 음료가 딱 들어가게끔만.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공대 아니면 이런 어떤 컴퓨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원래 있었어? 나는 초4 때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 프로그램이 있어. 그걸로 게임 만들던 게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쭉 컴공을 하고 싶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치. 아니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왜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 학교엔 더한 고수들도 많아서. 도대체 얘기해봐. 여기에 그런 대단했던 사람들, 이놈은 미친놈이야 이러는. 타 대학교 인트라넷을 해킹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해킹을 할 수 있어? 꼭 해보고 싶은 해킹 뭐야? 하이스트? 이지 교수님의 그거를 포택으로 옮겨놓는 거지. 학적 변동. 컴공과 다닌다고 하면은 듣는 말. 컴퓨터 붙여줘. 사양 추천해줘. 오, 그래. 야, 그래. 컴퓨터 사양 추천해주라. 근데 사실 컴공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유튜버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이제 다나와에서 가성비 맨 위에 있는 거. 컴퓨터 오래도록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는 꿀팁 있어? 구글 크롬 같은 거 있잖아. 안 쓰면 꺼, 그걸 좀.
그럼 탭을 엄청 띄어놓은 사람들 있잖아. 아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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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나 한 개만 쓰고. 아우 그러면 건강하게 쓰고. 어 탭이 여러 개 있으면은 램을 엄청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느려지면 보통 그것 때문이야. 또 팁 하나는 가끔 포맷 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초기화. 그게 앱을 지워도 얘네들이 꽁꽁 숨겨놓은 그 파일들이 있거든. 걔는 안 지워진단 말이야. 초기화를 하면 그것도 다 날라가서 약간 그 관장을 한 번씩 하는 거네. 한번 싹 개워내고. 전공병 있어? 검공과 전공병. MT 때 뭐 1, 2, 3, 4조 뭐 조를 나눌 때 그렇게 짜잖아. 우리는 그렇게 안 짜고 이제 이진법으로 짜거든. 000조, 001조, 010조, 011조, 100조, 101, 110, 111 이렇게 8개 조가 있어. 왜 그래? 컴공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 문제 푸는데 10시간씩 막 걸리는 과제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문제 하나에 10시간이 걸린다고? 그런 게 한 3문제씩 막 있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랑 목이랑 눈이랑 손목이랑 총체적으로 아파. 그래서 컴공 애들 잘 보면 다들 이러고 다니고. 최근에 나 그 짤 봤어. 그 짤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외국 팀하고 일자로 서 있는데 외국 팀은 다 이렇게 있는데 SKT1 전체가 이러고 있어. SKT1 전체가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거북목이랑은 게임으로 승부하지 말라 이러고. 약간 만두기 같은 느낌. 어. 덤비면 큰일 난다. 코딩이란 정확하게 뭘 뜻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을 시키고 싶어. 컴퓨터 머릿속에는 1과 더하기는 0과 1로 이루어진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야. 그래서 가운데 중매체가 하나 필요해. 통역관이 필요한 거야. 그 통역관이 쓰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고 걔가 하는 말이 코딩하는 거다. 대충 말하면 못 알아먹어, 기계는. 지금 정훈이가 볶음밥을 먹게 하고 싶어. 그럼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나한테 한번 볶음밥을 먹게 만들어. 손을 움직여서 볶음밥을 먹게 만들어 봐. 아 뭐... 아니 말로. 말로 시켜야 돼. 못 만져, 못 만져. 컴퓨터 때린다고 얘도 때리면 안 돼. 아, 손가락 집어서 볶음밥 퍼서 먹어. 어떻게 집어? 손으로 집어야지. 어떤 손? 집는 게 뭐야? 다섯 손가락을 폈다가 숟가락을 가운데 놓고 접어봐. 그리고 볶음밥이 있는 쪽으로 숟가락을 가져다 놔. 그 안 그래도 AI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AI랑 AI끼리 대화를 시켰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대화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들끼리만 이해하는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대. 아, 나 그거 봤는데 그거 오류야. 오류? 그거는 아마 토큰 랩핑이 잘못돼 있었을 거야. 토큰 랩핑이 뭐? 그러니까 LLM이 대화를 하는 방식은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을 냈고 그 단어를 인풋으로 넣고 그럼 그 다음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맞지. 차음 능력이 아주 훌륭하구만 이거. 아무것도 안 들리네. 너 맞다, 너 고백했어? 너 너무 슬프거든. 너 3대 바보야? 이 바보 새끼 이거. 이 바보 자식. 소니 스터디 헤드폰 WH-1000X 마크 5. 야, 여긴 뭐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도서관. 와, 뭐 이렇게 멋있냐?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우와, 짱 멋있어. 진짜 멋있다. 그 우리 첫 번째 수업보다는 수월하겠지? 우리가 지금 들을 수업이 컴퓨터공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학부 수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첫 번째 들었던 수업은 좀 입문 수업에 불과하고 맛보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여기서 엔딩 칠게요. 컴공과로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공부 나처럼 한 사람들은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수업의 목적이 뭐냐면은 복잡한 현대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뭐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수행해주는 기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수행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이렇게 조금은 어렵지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지불식 간에 다양한 컴퓨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나 유튜브도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 저까지 말고 가자. 맥만이라고? 그런 게 맞다. 사실은 그런 연산들을 쭈르륵 적어놓은 거예요. 그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를 어디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너 때문에 걸린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 실습에서 다뤄볼 밤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입력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틀린 답을 넣었다 그러면은 펑 하고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거고요. 만약에 정확한 답이었으면은 이 폭탄은 해체되었습니다 하고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답을 넣었다 퐁하고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길을 잡겠네요. 자, 그러면 PLMS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on!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게 폭탄 있는 거 보이지? 이 폭탄에 가지 않도록 이 폭탄을 뛰어넘게 만들 거. 맞아. 그리고 이게 J1업 써져 있는 거 있어. 어. 이게 점프 이퀄 이런 뜻이거든.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면 지금 여기서 1 플러스 39로 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익스플로드 밤을 피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34에 걸리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갑시다. 34에 걸리진 않게 내가 함수 인풋을 넣는 거 같아. RDI가 RDI가 첫 번째니까. 그다음에 move b move SBL이 뭐야? 0.kr. 오케이. 그냥 레지스터 쭉 써놓고 하자.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해도 못 하는 이 수식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나 외계어 지금 고대어 해석하는 느낌. RBP 더하기 BX 곱하기 1이잖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한 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진짜. 야, 너가 여기 앉아서. 너 여기 앉아. 내가 여기 올라 서 있을게. 야, 지식이네 안 나오지 이거? 지식이 나와? 이거는 챗GPT도 잘 못 볼걸? 아, 그, 진짜로? GPT조차도 답을 못 준다. 인지랑 CMP랑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안 돌려서 그런 거 아니야? 대박. 브레이크 포인트. 아, 터졌다, 씨. 괜찮아. 아, 씨, 폭탄 터뜨렸네, 씨. 근데 이번 과정은 여러 번 터뜨려도 상관없어. 맞아. 그래? 야, 씨, 계속 터뜨려 그러면. 그냥 컴퓨터를 터뜨려봐라, 씨. 전쟁이야, 지금부터. 기다려봐, 내가 딴 데 가서 컴퓨터 전원 끄고 올 테니까. 전원이 씨 어딨지? 전원 코드가 이건가? 이거 빼면 너네 끝나니? 임시 전원 사태 우리 그때 못 해봐서. 어차피 너희 늦었어? 오케이. 너네 막혔어? 아, 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하면 알려주세요.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막 도전해봐. 또 터졌네. 아이고. 402254. 관장하겠군. 교교님. 네. 정답이 뭐죠? 아, 정답이 뭔지. 노래 한 소절. 어? 노래 한 소절에 정답 알려줄까? 아, 절대 안 되죠. 아, 바로 부를 뻔했다. 유추하는 거냐? 아무거나 던져봐. 때로는 그 찍은 거에서 풀릴 수도 있어. 어차피 계속 터져도 되는 거면 그냥 도전해버려. 48 해줄래? 이거 맨 것 같아. CSE 아니야? 뭐야? 누가 풀었어? 뭐야? 니네 풀었어?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이상한 숫자 다시 돌려봐. 아니 지금 Y, D, A가 안 풀어본 거 아니야? 잘못했어. 아 진짜? 누가 성공해? 아니 저기가 먼저 풀어버려가지고 씨 아깝네.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땀 흘린 거야 지금 혹시? 지금 혼자 다 풀어가지고. 아 진짜로? 그래서 쟤 혼자 지금 땀에 전 거야 지금 저렇게? 야 우리도 빨리 풀어봐. 아직 두 팀밖에 못 풀었어. 빨리 풀어봐. 아씨 컴퓨터가 문제인가? 아휴 길었다 수업이. 야 씨 포항의 밤이네. 와 전과자 최초로 밤에 엔딩을 합니다. 얘네들 왠지 근데 늘 수업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를 막 미친 듯이 푸는데 애들이 중도 포기도 안 해. 끝까지 풀라고 막 이러면서 컴공과 친구들 정말 이토록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인지 몰랐고 그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그리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들 다 잘 이끌어 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행시 할 건데요. 아까 했잖아요. 그거 뭐였죠? 컴퓨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해야 될 것 같다. 야, 야, 아니 뭐 가, 아 나봐, 나보라고 이제 아, 팔 빠졌어, 오케이, 아 무릎 빠졌어, 아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시죠? 배꼽 빠졌다, 배꼽 빠졌다.